김삼아 의원입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부의 포퓰리즘 공공요금 정책이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조삼무사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은 지난 6월 28일 저녁에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지난 21일에 보류됐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전 이사회는 손실 증가를 우려해서 결정을 미뤄왔지만 결국 배임 논란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통해서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누진제 개편안 통과로 7, 8월 두 달간 가구당 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게 됩니다. 당장 전기요금이 낮아져서 좋을 수는 있지만 한전이 적자에 놓이다 보니 세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어서 왼쪽 주머니나 오른쪽 주머니나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전 이사회는 배임 혐의를 면하기 위해서 이날 누진제 개편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11월 30일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는 정부의 인가를 받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총선이 내년 4월인데 이를 감안하면 너무나 속보이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뿐만 아닙니다. 집단 에너지 사업자들도 지역 난방 열 요금을 조정해달라면서 머리띠를 둘러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지난 6월 27일과 28일 연속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매년 7월 1일 연료비 정산을 위한 열 요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7%대의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열 요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 동결과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 요인 적용 유예, 하절기 전기요금 할인 등의 정책을 보면 산업부가 연료비 인상 요인을 원칙대로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식이면 내년 총선 이후에 공공요금이 엄청나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공공요금을 올릴 수 없다는 포퓰리즘을 버리고 이제라도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